미얀마의 실권자이자 국가 고문 아웅산 수치가 미얀마 군부에 의해 2월 1일 감금되었습니다. 미얀마군이 미얀마의 국모 아웅산 수치 여사를 구금한 것은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집권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대변인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윈민 대통령이 수도인 네피도에서 군에 의해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962년 쿠데타 이후 지난 2015년까지 53년 동안 정권을 잡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군부 지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군부가 헌법에 의해 상하원 의석의 25%를 할당받는 상황에서도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인 59%를 차지하며 승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도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차지하며 군부로부터 미얀마 국민들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부는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아웅산 수치와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압박해왔고 현재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의 정권 장악으로 충격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부터 아웅산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생 1945년 6월 19일 미얀마 민족주의자면서 독립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5살 때부터 시작된 30여 년에 이르는 외국 생활 동안 그녀는 학자로서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영국인 마이클 에어리스를 만나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1988년 어머니 킴치 여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영국에 머물던 아웅산 수치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미얀마에서는 888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88년 8월 8일 랑군 대학생들의 민주화 봉기. 그녀는 민주화 시위에 참가했는데 미얀마의 국민들은 건국의 아버지 아웅산의 딸 아웅산 수치가 자신들을 위해 행동해주기를 소망했습니다. 평범한 여자의 인생을 살고 싶었을지도 모를 40대 중반의 아웅산 수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1988년 8월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이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웅산 수치가 직접적으로 정치 활동한 것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4년 세월 동안 그녀는 버마의 군부 정권에 의해 가태 견금되어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미얀마의 정권을 잡고 있는 군부 세력이 말하는 아웅산 수치의 명목상 죄목은 내란죄였습니다.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웅산 수치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군부 정권은 위협을 받았는데 쿠데타라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르게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아웅산 수치의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 위협이 됐던 것입니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가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아웅산 수치를 여타 정치범처럼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건국의 아버지이자 군대를 창설한 국민 영웅 아웅산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군부 내에서도 아웅산 장군에 대한 존경심은 높고 군부 정권 자체의 뿌리이자 명분일지도 모르는 아웅산의 딸 아웅산 수치는 군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유롭게 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거할 수도 없는 존재. 아웅산 수치는 그렇게 미얀마 군사 정권에 의해 정치 활동 기간의 3분의 1을 감금당한 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정에 대한 비폭력 저항으로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이 대리 수상했습니다. 1989년에 가택연금이 되고 1995년 가택연금이 해제되었으나 이후에도 구금과 석방을 반복하며 제야에서 활동을 계속했고 2010년 말 20년 만에 총선이 실시되면서 전격 석방됐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미얀마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제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치권에 진출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그는 한편으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태로 인해 노벨 평화상 철회 요구와 2019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피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로힝야족을 축출한 미얀마 정부를 옹호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웅산 수치는 많은 미얀마 국민에게 희망의 이름이자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군부 세력에 의해 다시 한번 감금된 것입니다.